지금은 일본의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겹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고, 특히 최근 후쿠시마의 지진 상황이 매우 불길해 보입니다. 오늘 5월 31일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는 일본의 지진이 한번 발생했는데, 그한 번의 지진이 바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규모 4.0의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 30시간 멈춘 후에 발생한 지진으로 최근 4일 연속 이 지진 횟수가 감소하고 있고, 이 미에현에서의 이상 진역과 뉴질랜드 근처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이두달 전인 3월 16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 발생 당시와 상황이 매우 비슷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그 전날인 5월 29일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5월 27일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후쿠시마 연속 지진이 불길한 이유는 5월 26일 저녁 9시 2분 남미 페루 이 남부 푸노 지역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그 다음날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매일같이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또한 최근 관동 지역과 후쿠시마 지역에서 인코들이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인코 이 새들과 이 지진은 이 과거 일본에서 지진 발생 전에 있었던 이 불길한 시그널이므로, 이 관동 지역과 후쿠시마 지역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5월 26일 페루 규모 7.2 강진 이후에 하루 뒤인 그 27일에는 이 21시간, 그 다음에 29일에는 29시간, 그리고 30일에는 30시간 일본에서 지진이 멈추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한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또한 28일에는 러시아 캄차카 본도의 이 베지미안리 화산이 대폭발을 했습니다. 2017년에 이 캄차카 반도의 베지니미아니 화산이 폭발한 이후에 이 한국의 포항,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했었으므로 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4월 29일에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깊이 488km의 이 무감 지진이 발생하였고, 5월 16일에는 동해에서 깊이 476km의 무감 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또한 5월 9일에는 요나쿠니 섬에서 규모 6.6의 강진과 이세만에서 이상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진의 패턴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매우 비슷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 발생 이후에는 약 3개월간은 후쿠시마 지역에서 큰 지진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후쿠시마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또한 고래 사체의 발견과 관측 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이 와카야마 현에서 관측되었으며, 그리고 또 이제 그 급격한 기온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월에 이 파피아뉴기니에서 이 남미에 저기 그 남태평양에 이 화산 폭발 이후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처럼, 이번에는 이 러시아의 캄차카반도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분화가 발생하였으므로 역시 후쿠시마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어제 이바라키현에서 큰 땅올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바라키현의 강진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28일 발생한 러시아의 캄차카반도의 베지미안리 화산 폭발에 더욱 마음이 쓰이는 이유는 이 최근에 캄차카반도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캄차카반도에서의 규모 4.5 이상의 지진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27일 저녁과 28일 아침에 이 구마모토에서도 역시 큰 땅올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28일과 31일에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세번 발생하면서 이 불안한 시그널을 보이고 있으므로 구마모토, 규슈 구마모토의 지진에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